위원장 지금 권한 직무 중지 중인 이준석 위원장이 사실 공직자로서는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서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촉구해야 될 것은 이준석 지금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뭐라고 자꾸 뭐 이야기 시킬 게 아니라 탄핵 재판을 요청했으니까 빨리 탄핵 재판을 결론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가 지금 우리 앞에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지금 탄핵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법률적으로도 재판 중이거든. 특히 재판 중인데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이 공인으로서는 특히 이 정부위원, 국무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불러서 또 무슨 뭘 자백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아니, 그런데 이게 불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그럼 들고 와야 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런 여기서 또 다투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민주당에서는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파면해야 된다고.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마비시키지 말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하고 빨리 이 탄핵재판은 결론을 내려서 가든 부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마냥 이 사안을 붙들고 있어서 1인 체제로 무한 잡아두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예, 이준석 증인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결된 사안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 오늘 방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 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진숙은 과거에도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도망갔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세월호 특조에서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는데 사장실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친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출석 사유에 탄핵 심판 중에 직무 정지 상태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이진숙은 탄핵 중에도 유튜브에 세 차례나 출연해서 가진 막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오늘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수석 전문위원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거를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모욕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